도대체 왜? 왜? 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데? 야, 너 더빙 지린다. 야. 야.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게 원래요. 우리가 지금 나리 누나 한 명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좁혀져서 굉장히 편안하게 아 시간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인 것 같은데 하고 원 비트코인 막 하다가 갑자기 개떡락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루트를 바꿔야 돼. 열심히 다시 연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운이 좋았어요. 역시 나리누님. 지금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네.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에 손을 뻗었다. 2일 남았어요. 뿌잉뿌잉. 그래서 사리는? 마치 문자를 보낸 자에게 묻듯이 중얼거렸다. 없나? 아씨, 와야 되는데? 마지막 사건이 빨리 일어나야지 내가 추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늘도 피해자가 없다고? 무조건 마지막 날에 일이 터져요?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안도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조사한 사망 현장은 세 군데. 마물대를 확실히 특정하려면 마지막 사망 현장이 필요하다. 이제 나에겐 이틀이 남았다. 더 이상 끔찍하다니 두렵다니 따위의 이유로 사건 현장 검증을 회피할 순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증할 순 없다. 아무래도 마지막 죽음은 내일 일어날 예정인 모양이다. 그러네. 마지막 사건은 무조건 마지막에 일어나게끔 돼 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유의미한 증거를 모아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확실히 검증해둬야 할 것이다. 좋아. 일정 자체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도 깜발해. 아침 산책을 겸한 탈출 루트 탐색을 끝냈다. 이리저리 루트를 파악한 결과 역시 마을을 가로지르는 쪽이 가장 빠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차피 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당당하게 마을을 나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제 머지 않았다는 사실에 손이 찌릿찌릿 저려온다. 찌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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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다.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선 우선 진짜 인간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둬야 한다. 슬슬 진짜 누가 인간인지 좁혀지긴 하는데 아직 확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그들 중 누가 진짜 인간이며 나는 누구와 신뢰를 쌓아둬야 하는가.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머릿속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 일단은 그 사람부터 만나보기로 할까? 완전 가득 차있는데 선아리를 계속 파면 어떻게 돼? 이제 나가자라고 돼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 가지네? 나는 나리 누나와 시간을 보냈다. 나리 누나가 인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굳건해지며 나는 누나와 헤어졌다. 와, 한턴 날렸다. 이게 풀로 가득 찼을 땐 더 해봤자 의미가 없군요. 확신이 찼을 때, 야! 얘밖에 없다. 빨리빨리 진행하자! 라고 했을 때 하는 선택지고 이제 실의를 겁나 파야 돼요. 야, 근데 다섯 번의 만남으로 얘도 가득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진짜 얼굴 한 번을 석재를 안 하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여기 등장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얘네 한번 만나볼까? 아 너무 궁금해. 무슨 말을 할지. 자 시리로 갑시다. 시리 만나러 가자. 나는 폐교에 가기 전 먼저 폐가촌으로 향했다. 내 생각대로라면 분명 박근숙은 이곳 폐가촌에서 살았을 것이다. 소망 언덕마을은 최근에 종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니 박근숙의 집은 그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할 거다. 무엇보다 박근숙의 일기에 따르면 박근숙의 집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커다란 은행나무 같은 건 소마건덕마을엔 없다. 그렇다면 박근숙의 집은 이 폐가촌에 있을 것이다.
있다. 저 멀리 은행나무가 보인다. 그리고 그 앞엔 박근숙의 집으로 추측되는 낡은 집이 있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뭐지 이 묘한 느낌은? 으슬으슬해진 양팔을 안아 문지르며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이 과거 박근숙이 살았던 집일 것이다.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남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부적이 문에 붙어있네요? 박근숙의 집을 조사하자. 데이트... 아니, 나리 누나랑 너무 그 진행방식이 너무 다른데요? 나리 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데이트였던 반면에 얘는 막 겁나 조사하네? 거울 하나가 을씨년스럽게 붙어있다. 어쩐지 거울 안에서 뭐라도 튀어나올 분위기다. 오싹해진 팔을 비비며 나는 물러섰다. 뭐지 저건? 책상 밑에 뭔가를 발견한 나는 손을 뻗었다. 작고 낡은 상자였다. 이런 상자가 왜 여기에... 상자를 열어보자. 낡은 공책 몇 권이 보인다. 공책을 하나 둘 펼쳐보면서 꺼내던 나는 눈에 띄는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노트북. 와, 최신식이네. 야, 84년식 노트북이야. 이거 딱 펼치면 쥐잉 이러면서 이제 재부팅된다고 막. 이 키보드 이렇게 쫙. 죄송합니다. 1984년 11월 박근숙. 찾았다. 나는 조심스레 책장을 넘겨보았다. 일기장이었다. 국민학교 일기를 적어가던 박근숙은 어느덧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다. 다시 일기장 표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감상에 빠져들었다. 타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물론 쓸데없는 감상인 건 안다. 나는 일기장에 쌓인 먼지를 몇 번 불어날리고 일기장을 다시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11월 2일 국가행사라며 전국 고등학교에 학생의 날을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 학교도 준비하게 되었다. 다른 학교는 시화전이나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우리 교장은 등산대회로 하자신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반장들은 미리 등산하여 준비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들과 애들이 산 위에서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밤같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파랗게 빛났다. 그리고 이상한 비명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메아리치며 이 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다. 선생님들이고 애들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그 하늘을 봤다고 불길한 징조라며 걱정하신다. 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11월 3일 학생의 날 때문에 학교에서는 등산대회를 했다. 나는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아 참가를 못했는데 나같은 애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아예 학교조차 오지 못한 애들도 있었다.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행사 준비한 학급 반장들이었다. 걔네들이 거의 다 빠져버리자 진행위원이 부족해졌고 덕분에 대타로 일하는 위원들이 행사 내내 당황하고 난리였다. 나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아 조퇴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4일 오늘 아침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천근 같아 움직이기가 힘들어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 시리랑 기준이가 병문안을 왔다. 둘이 날 걱정해주는데 특히 시리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나왔다 시리. 즉 최시리의 이야기다. 이 일기 속 최시리 역시 고등학생이 되었겠지. 나는 잠시 페이지 넘기는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하늘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 사람들이 원일모를 병에 걸렸다. 아마 이 일이 이곳을 폐가촌으로 만들게 된 원인일 터다. 그게 내가 겪는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까진 모르겠다만. 나는 다시 일기장을 넘겼다. 11월 5일 시리가 오늘도 병문안을 왔다. 학교 소식을 들어보니 나같이 아파서 결석한 학생 수가 많다고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독감인 것 같은데 마을 의사 아저씨도 병명이나 원인을 잘 몰라 도시의사를 데려온다고 들었다. 도시의사들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11월 7일 오늘 시리와 기준이와 함께 도시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다. 내 방에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좀 무서웠다. 의사 선생님은 내 증세를 잠깐 훑기만 하시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증세라고, 하지만 무슨 병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혈청검사라는 걸 해보신다고 내 피를 빠개셨다라고 잘못 읽을 뻔 빼가셨다.
창밖에서 보고 있던 시리의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 친구들과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고 갑자기 서러워져서 흐느껴 울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점점 불안해진다. 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렇게 아픈데 계속 노트를 적었어? 일기를? 대단한 의지로군. 일반의 반장인 미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몸이 안 좋았던 소영이 역시. 그 말을 전해주신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다. 친구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 점점 무서워진다. 미병이 나을 김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밥도 몇 수저 넘기지 못했다. 나뿐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눈에 띄게 힘겨워하셨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상하게 힘이 없다고 한다. 혹시 입양이 퍼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임에도 시리와 기준이는 오늘도 찾아와줬다. 그런데 오늘 시리가 나한테 한동안은 못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는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다. 시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픈 와중인데도 시리가 걱정된다. 기준이가 혈청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증세는 있으나 원인 불명. 전염성은 없어 보임. 마을 사람 이외에 확진된 바 보고되지 않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벌써 5명이 죽었고 마을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임산부 유산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데 전염병이 아니라니. 마을 전체가 이렇다 보니 기준이네도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을 한 기준이는 계속 울었다. 문득 시리가 보고 싶어졌다. 와, 이게 악마의 소행이면 진짜 답이 없다. 어떡하냐. 어라? 일기는 여기에서 끊겨져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일기를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그래서 근속이랑 최실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때 일기장 뒤편에 끼워져 있던 두꺼운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건 짤막하게 쓰여진 편지였다. 근숙이에게. 네가 죽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구나. 몇 번이나 네가 묻힌 곳에 가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질병 위험 어쩌고 하면서 가까이도 못 가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남긴다. 우리 집은 내일 이사 가기로 했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곧 여길 떠날 것 같아. 근수가 혹시 하늘에서 시리랑 만났어? 우리 정말 친했는데 너희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 너무 힘들다. 시리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혹시 시리랑 만났다면 내 안부도 전해줘. 안녕. 12월 24일 너의 영원한 친구 기준숨. 근숙이와 시리는 죽었다. 이 일기 속 박근숙 와? 박근숙과 최실이라는 소녀들은 결국 그 마을에서 죽은 모양이다. 나는 잠시 새 친구가 겪은 비극에 대해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아는 저 최실이는 이미 죽은 이 최실이와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는 무심코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와, 진짜 개똑같이 생겼는데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뻔한 경악을 간신히 삼켰다. 낡디 낡은 그 사진에는 어야,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내가 아는 그 최실이가 분명하게 찍혀있었다. 이게 무슨 으아!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기도 전에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견뎌냈다. 뭐야? 이 장소에서 날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 이건 설마 아쿠마? 중얼거리며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다. 돌아나가자. 나는 조심스럽게 집 뒷문으로 이동했다. 소리가 난 곳은 정문 쪽. 정문으로 바로 뛰어가면 자칫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다시 들리는 이질적인 굉음에 몸을 낮췄다. 이윽고 주변이 잠잠해졌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정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최실이? 시리가 쓰러져 있다. 당혹스러운 광경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까 그 굉음은 도대체... 아! 야! 야, 정신 차려, 야! 기절한 최실이를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다. 허구한 날 기절만 하네. 나는 최실이를 들쳐업었다. 일단은 여관으로!
최시리의 가방에 다행히 열쇠가 있었기 나는 최시리의 방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담요에 조심스레 최시리를 눕혔다. 후, 힘들다. 기절한 사람을 업고 오는 게 꽤나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그보단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렸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쑤셔 넣어두었던 사진을 꺼냈다. 아무리 봐도 저기 누워있는 최시리와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사진 속 최시리는 1980년대에 이미 사망했다.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최시리는? 머리가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억누르고 있을 그때 최시리가 신음소리를 흘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긴 네 방. 나 또 잤나? 또 잤다고? 또 잤어! 그놈한테! 도대체 왜 싸운 거고?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피어오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의문점이 있었다. 최시리, 너 몇 살이야? 몰라. 기억 안 나. 너 사람 맞냐? 아차, 너무 직접적이었나? 난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 왜?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네가 안 물어봤잖아. 본인이 죽었다는 걸 자각하고 있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귀신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냐, 지금? 응. 아, 진짜 돌겠네. 이거 봐봐. 나는 일기장을 꺼내 최시리에게 내밀었다. 뭔데, 이게? 일기장. 네 친구 근숙이가 쓴 거야. 근숙이가... 누군데? 뭐? 나는 당황했다. 최시리는 정말로 모른다는 듯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최시리가 박근숙을 모른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모른다고. 난 그냥 역귀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밖엔.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이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사진? 최시리는 천천히 내가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건 근숙이... 근숙이? 기억나는 거야? 맞아. 나는 근숙이를... 왜?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도대체 왜? 왜? 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데? 야, 너 더빙 지린다. 최시리가 허공을 바라보며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 보여. 나 역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최시... 나는 최시리를 부르며 손을 뻗었으나 이내 손을 거두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최시리는 날 신경 쓸 정신도 없어 보였다. 박근숙에 대해서 뭔가가 기억난 걸까? 그렇다면 어떤 기억이 떠올랐길래 저렇게 오열하고 있는 걸까? 최시리가 아직 이곳을 떠도는 이유는 뭘까? 이제 유령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하긴 뭐 악마도 만났는데 유령쯤이야. 그래, 갈 때까지 가자. 나는 정신없이 울고 있는 최시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최시리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하씨, 나리 누나 보고 싶다. 복도로 나온 나는 벽에 몸을 기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나 버렸다. 후, 대관절 뭐가 뭔지. 최시리와 박근숙은 친구였다. 그리고 둘은 어떠한 병 때문에 죽은 듯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게 전부는 아닌 듯했다. 그리고 저 최시리는 자신이 그 옛날 최시리의 귀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박근숙을 기억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보자마자 저렇게 혼란스럽다. 아무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나는 복도에 기댄 채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내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만남이 이렇게 애매하게 끝난다고?
오전 일과는 마무리하고 나는 삼색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밥을 넘기며 문득 주변을 관찰해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저들에게 있어 난 이 행사를 완성시켜줄 중요한 재물이다. 내가 잘 죽어줘야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그런 이내 행동을 의식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 행사를 망쳐버리면 곤란할 테니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저들은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삼스레 다행스럽다. 날 속이느라 되려 날 자유롭게 해주고 있으니.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왔다. 나와 같이 식당을 나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시. 내가 감시에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좋아, 그럼 평소처럼 탐색을... 아노! 어? 이 사람은... 깜짝이야, 소리 지를 뻔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내 뒤에 서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일로... 저기... 여관 주인이 말 좀 전해달라고 해서... 주인 아저씨가요? 뭘... 오늘 3시부로 통금령이 해제되는 걸 전해달라고... 저기 우리 마을에 1시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통금령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럼... 마을 사람은 어눌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멀어져 갔다. 통금령이 해제된다? 내가 1시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 통금령 때문이었다. 만약 그게 해제된다면 난 더 이상 멋대로 탐색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저기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면 자칫 내 계획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3시부터 풀린다면 방할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없다. 아마 이것이 이 마을을 탐색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나는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마지막이구나. 확실히 좀 짜네요. 폐가 창고로 갑시다. 애초에 여기 어디를 가면은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 그냥 찍어야 돼. 고민하지 마. 마음대로 가. 나는 폐교 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폐교 한쪽에 위치한 폐창고다. 뭔가 물품들을 보관하던 곳일 테지만 지금으로선 뭔가 남아있을까 싶다. 그래도 창고 앞에 널려져 있는 잡동사니들의 상태를 보아 최근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 같다. 좋아, 한번 탐색해보자. 창고 문은 사슬로 굳게 잠겨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꽁꽁 잠궈둔 거야? 성경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쓴 책이었다. 소름 돋네. 딱히 신앙심이 없는 나조차 거기에서 느껴지는 악에 소름이 돋아버린다. 기분 나쁘다. 어? 그때 책장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다. 이 종교의 주교가 내린 교서로 보인다. 참 보면 책은 짱 많아. 마지막. 유독 마지막 사물함이 열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반쯤 열린 채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다. 나는 몸을 숙여 사물함을 살펴보았다. 경첩에 녹이 슬어 서랍이 굳어있는 모양이다. 덕분에 서랍이 움직이질 않는 거였다. 이런 건 보통 매가약이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을 쳐들었다. 그리고 반쯤 열린 서랍을 힘껏 걷어찼다. 오롤롤롤롤롤 빠! 엉뚱한 곳으로 발을 휘두른 나는 몸을 휘청였다. 몸개그할 때가 아니야. 뭐야 이거? 언제 누르라는 거야? 언제 누르라는 거야? 빨간 선에 딱 닿았을 때?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저렇게 눌렀는데 너무 느리게 눌렀었나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눌러야 되는데. 경첩에 녹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사물함의 문이 텅하고 닫혔다가 그대로 슬며시 열린다. 뭘 했다고 땀이 나는지. 힘쓰는 건 역시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땀을 닦으며 마지막 사물함 문을 열어보았다. 뱀파이어? 아씨, 쓸데없는 게 나왔네.
마녀다. 나왔다, 마녀. 일단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작은 동물의 시체. 동물의 시체. 정확하게 맞고 있죠, 지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 늘어날 뿐이에요. 마녀! 마녀는 공포의 상징이로군요. 서큐버스는 공포와 현혹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사건에 현혹 나오면 우린 잣대는 거고 공포 나오면 반반인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범인 무조건 추론 가능하지 않냐? 범인은 단서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많은 힌트를 주는데 문제는 그 전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추리를 해서 조금씩 좁혀가지고 호감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죠? 딱 정확히 파고 있는 애 두 명만 남았으니까. 아니었으면은 막 중구난방 했을 거야, 호감도가. 더 없어? 맥신. 마지막 하나. 사타니즘. 단서가 없네.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망했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마지막 사건 일어나면 어느 정도 판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힌트면. 평소 이 시간이면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주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사실이었다. 마을 탐색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던 통금은 이젠 없는 모양이다. 응? 이렇게 빨리 웬일이시오? 네? 평소엔 저녁때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오셨잖소? 인간 지금 날 놀리는 거 맞나? 나한텐 통금시간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나한테 이 주인은 분명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따위로 모른 척을 해? 지금은 중요한 때다. 참고 무시합시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주인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그 사람 냉랭하기는. 주인의 투덜거리는 말을 무시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한창 이 주변을 탐색할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행동하기가 매우 위험해졌다. 무턱대고 헤집고 다니다가 의심을 산다면 모든 게 끝난다. 망할. 나는 내가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다행히 증거는 상당히 모였다. 이거라면 어떻게든 인간이 누군지 밝힐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렇다면 무리해서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단 다른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다. 가령 인간일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과 좀 더 대화의 신뢰를 완벽하게 쌓아둔다던가? 좋아. 더 미룰 것도 없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에 꽤 여유가 있으므로 두 명 정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할까? 하... 뭐... 아직도 네 번의 기회가 있네요. 근데 거기에서 온전히 네 번을 전부 다 최시리한테 쏟을 수 없고 최시리는 이제 두 번밖에 못 만나요. 최대 시리 계속 팝시다. 최시리 방 앞에 도착했다. 최시리는 필경 방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폐교로 가지 않고 곧장 여기로 왔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 최실이! 안에 있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다. 인기척척자 없는 걸 보니 여기엔 없는 모양이었다. 설마... 그래, 최실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그리고 박건숙의 집이 있던 곳. 나는 폐가천으로 향했다. 최실이는 분명 거기에 갔을 것이다. 폐가천에 도착했다. 박건숙의 집은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최실이는 저기 있을 것이다. 나는 왠지 긴장되어 굳은 다리를 두들기며 천천히 박건숙의 집으로 걸어갔다. 최실이는 거기 있었다. 어? 얘 왜 몸이 반투명해졌어? 성불할 준비하니 너? 예상치도 못한 온몸이 투명해진 모습으로. 박준성, 너 몸이... 내 표정을 본 최실이는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 최실이도 자기 스스로가 투명해져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야. 이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 아이폰? 최실이가 그렇게 먼저 말해온다. 나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전부 대답해줄게. 최실이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최실이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그간 쌓여있던 의문점들을 풀어낼 기회라 여겼다. 나는 최실이를 조심스레 관찰하며 할 말을 골랐다. 와, 다 궁금한데? 일단 퇴마! 너가 이상하리만치 퇴마에 집착한 거, 그건 왜 그런 거야? 넌 이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면서. 그건 잘 설명은 못하겠어. 일종의 본능 같은 거였을 거야. 본능? 사람이 죽게 되면 죽기 전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 오직 그것만을 되뇌이게 돼. 사람 한번 죽여본 적 없는 착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끔찍한 원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천하의 악당이 죽기 전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후회하면 수호령이 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우리 마을을 덮친 역귀들을 쫓아내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른 채 계속 그 일만 해왔다고? 수십 년 동안?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런 게 죽음이라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인간이 속세에서 벗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최실이의 미소는 언뜻 보면 더없이 평온해 보인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다른 질문을 꺼내보자. 어, 다 물어볼 수 있네! 야, 죽음! 넌 이미 죽은, 그러니까 귀신인지 뭔지 그런 거라고 했지?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령.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혼령이야. 왜 죽었는데? 기억 안 나. 아마 사고였겠지. 퇴마에 필요한 걸 찾다 산에서 굴렀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거나. 자기가 죽은 이유를 덤덤하게 설명하는 최실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해야 맞는 건지조차 헷갈리고 있었다. 위로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 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혹시 네 몸이 지금 투명해진 건 알아? 이거? 이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라니, 무슨 뜻이야? 난 지방령이야. 한 곳에 매여져 있는 귀신. 원래 이런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생겨난 거야. 몸이 생겨?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생겼어. 아니 근데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나리노나 아니면 네가 악마잖아. 아니 근데 둘 다 사연이 너무 깊은데요? 이게 구라라고?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악마인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인격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원래 있는데 악마인 걸 자각을 못하는 수준? 몸이 생겨났더라.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이 종교 행사와 무슨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순 없었다. 몸이 생기니까 살아있을 때처럼 아프고 배고프고 졸렸어. 육신을 움직이는 게 오랜만이라 나도 모르게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최실이는 육신을 움직이는 게 어렵다느니 같은 소리를 하곤 했었다. 그땐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군. 하지만 몸이 생기니까 엄청 좋았어. 단단한 땅을 밟고 선다는 게 기쁜 나머지, 몸이 생기자마자 이 마을에서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몸이 생겨도 이 마을에서 못 나가는 건 똑같았어. 못 나간다고? 짙은 안개가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 두세 번 나가보려 했는데 전부. 최실이의 말을 들으면 생각했다. 나 역시 안개 속에서 헤맨 기억이 있다.
저건 최실이가 지방령 어쩌구라서가 아니라 그냥 악마가 정한 행사의 룰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최실이에게 할 순 없다. 나는 그게 역기 때문이라고 여겼어.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이 마을에서 못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 마을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마을에서 내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났으니까 다시 육신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지. 잠시만, 네가 성별해버리면은 100% 썩혀봤을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 이거 끝까지 보자. 그럼 넌 이 모든 게 너에게 성불할 기회를 준 걸로 생각한다고? 어. 하지만 난 성불 못해. 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근수기도 구하지 못했고 역귀도 쫓아내지 못했고 이 마을에 더 머무를 이유는 없으니 지방령으로부턴 벗어나겠지만 그래봤자 부유령이나 되어 구천을 떠돌 거야. 난 그걸로 좋아. 이 저주받은 마을에서 떠날 수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최실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해져 있는 듯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무슨 말이라도 더 해야 한다. 그래야 얘랑 붙잡고 손잡고 나가지 임마! 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다른 질문을 꺼내보기로 했다. 박근수, 그 사람은 너한테 소중한 친구였지? 응. 절대 잊을 수 없는 친구. 하지만 잊어버렸어. 무당이 되기 싫었어. 하지만 근수기가 병에 걸리니까 뭐든 해보고 싶어진 거야. 무당이 돼서 그 이상한 병도 고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당이 되어 역귀들과 싸우려 했던 건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시리야. 띠딩! 부르셨나요? 근수기가 죽은 거 몰랐어. 내가 근수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한 거야. 가슴이 아프다. 기껏해야 고등학생이었던 두 여학생들이 왜 이런 잔인한 운명을 견뎌야 했던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잠시 다른 곳을 보며 울컥 올라온 감정을 억눌렀다. 다른 질문을 해보자. 더 물어볼 말은 없다. 뭐야? 다 물어본 거야? 나도 더 해줄 말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 응. 너 혹시 나랑 결혼해줄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플레이마. 너는 나리 누나밖에 없어! 미련 같은 건 정말 없는 거야? 다 들었잖아. 미련이 뭐가 있겠어. 난 결국 근수기를 살리지 못했어. 근수기가 죽었는지도 몰랐어. 이런 세상에 미련 따위 있을 리가. 근수기 보러 갈래? 난 대뜸 그렇게 말했다. 나조차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어버렸다. 어?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근수기 역시 널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수십 년이 흐르긴 했지만 분명 어디선가 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수기는 죽었잖아. 도대체 어디에서 날 기다린다는 건데? 근수기의 무덤이라던가? 평소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던 나였던지라 무어라 확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보통 무덤에는 죽은 이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무덤에게 말을 걸고 정성스레 다듬고 음식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불필요한 정성이라고 비웃던 내가 할 소린가 싶긴 하지만 지금에 와선 만약 근수기의 영혼이 최실이를 기다린다면 아마 그건 필시 근육이의 근육이? 근육 근육! 근수기의 무덤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거기 근수기 아 왜 자꾸 근육으로 읽을라. 근수기의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읽을 줄 몰랐어. 아니 내가 이거 의도하고 읽은 게 아니라 저거
적어도 군수기가 묻힌 곳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소? 너 정말 그 정도 미련도 없다는 거야? 그건... 박근숙의 가족은 이곳을 떠났어. 아, 나 근숙이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 어떡해. 밖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마을로 돌아오진 않았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간 저주받은 마을의 딸을 장사 지내진 않았겠지. 그렇다면 근숙이의 무덤은 밖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자. 하지만 난 이곳에서 나갈 수가... 와, 이걸 이렇게 설득을 하네. 밖에 나가자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너랑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나는 투명한 시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굉장히 차갑고 또 여렸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불안한 마음에 나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 난 영혼이라서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넌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 넌 아직 영혼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 분명 이렇게 육체가 있어. 넌 지금 사람이라고. 네 말대로 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잘 알걸? 잘 알아? 테레비 방송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 테레비 방송 만들면서 보고 배운 거에 엄청 많거든.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야. 내가 꼭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이게 설득이 되네. 얘가 아직 정신이 고등학생이어서 그런가? 같이 근숙이 무덤으로 가자. 정말 나가게 해줄 거야? 근숙이 만나러 갈 수 있어? 나는 애처롭게 날 바라보는 최시리를 잠시 마주보았다. 그리고 맞잡은 손을 더더욱 강하게 쥐었다. 착각인지 그 투명한 손이 순간적으로 온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와, 얘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추파 던지네. 폐가촌에서 빠져나와 최시리의 방 앞에 도착한 나는 최시리를 다독거려 방에 돌려보낸 후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래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다니. 실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뭘 불쌍해! 악만데! 생각해보면. 최실이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그저 9일째의 날이 시작되면 남녀 한 쌍이 함께 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실이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그저 최실이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 애초에 인간은 아니네. 최시리는 자신을 지방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패자는 최시리가 마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다. 최시리는 지방령인가 마녀인가. 나는 몸을 일으켜 최시리의 손을 꽉 잡았던 내 손을 바라보았다. 최시리의 손에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던 순간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시리가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자. 아니, 이때까지 나리 누나한테 했던 얘기는 뭐 다 뭐 이렇게 기억상실증으로 다 싹싹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둘 중 하나는 악마잖아! 그러자면 나는 아직 움직여야 한다. 아, 둘 다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정말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지금 관객에선 하나도 안 됐는데 얘네들 얘기 들어봤자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나리 누나 얼굴이나 한번 더 봅시다. 시간을 보냈다. 자, 밤이 됐군요. 드디어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나. 터덜터덜 걸어들어와 웃옷을 내던졌다. 욕실로 직행. 그러고 보면 내 자취방보다 뜨거운 물이 더 잘 나오네. 한심한 소리를 중얼거리다 픽 웃어버린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있고 싶다는 건가? 나는 킥킥 웃으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래, 긴장을 푸는 건 좋은... 아, 뜨거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에 샤워기에서 물러섰다. 방금 뭐지? 물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듯한... 착각이 아니다.
마치 끓는 물을 내뱉듯 욕실에 고인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치 누가 거대한 불을 피워 물을 끓이는 것처럼. 뭐야? 나는 조심스레 욕실에 손을 뻗어 샤워기 물을 껐다. 부글부글 끓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뒤늦게 내 몸을 살펴보았으나 조금 빨개진 것 빼곤 화상을 입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물의 온도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몸을 빼서 다행이다. 유치한 놈. 몸을 닦고 옷을 입으며 어디선가 웃고 있을 악마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래, 얼마든지 바보 취급해라. 무슨 방해를 해도 난 여기서 멀쩡히 걸어나갈 테니까. 담요에 몸을 던졌다. 몸 몇 군데가 아직 화끈거리지만 큰 고통은 아니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일과가 끝나고 12시가 넘으면 난 진짜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나갈 것이다. 내일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듯하다. 나는 잘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